자, 오늘 5월 월간 동향 하겠습니다. 자, 5월 월간 동향에서 보시면 이제 CPU, 네. 자, 일단 라이젠 쪽, 라이젠 매우 좋고요, 라이젠. 인텔 CPU가 현재 재고 부족으로 가격이 상승해 있어요. 11세대 둘째 주나 셋째 주에 물량이 들어와서 인텔 CPU가 가격이 다시 안정세를 찾을 거예요. 그리고 메모리 전달하고 차이가 없어요. 자, 메인보드 고가형 제품까지 일부 제품 제외하고 거의 문제 없습니다. SSD 전달하고 차이 없어요. SSD는 가격이 지금 약하락세예요. 약하락세고 그리고 하드디스크 고용량 제품에서 재고가 없어요. 해외에서 하드로 캐는 코인 때문에 고용량 제품이 싹쓸이 되는 중입니다. 이미 풀이 만들어졌대. 지금 그 코인을 캐고 있대요, 실제로 중국에서는. 그렇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케이스 재고 많고. 아, 파워 아직까지 고용량 파워가 매우 잘 나갑니다. 네, 2000W 슈퍼플라워가 그렇게 잘 나간대요. 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존 핫존인 그래픽카드. 자, 일단 시장에서는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전 라인업에 걸쳐서 3000원대는 채굴 락이 걸릴 것이라는 기대가 일단 감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픽카드 가격은 이더리움 가격 상승에 힘입어서 미친 듯이 올라가는 중이고요. 지금 락이 이더리움만 걸리는지, 이더리움 계열에 걸리는지, 또는 레이븐 같은 아예 다른 것들에도 걸리는지, 지금 이 락의 디테일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 다만 이제 락이 제대로 전반적으로 구동되지 않을 경우 채굴 시장은 계속 전속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공급이 수요에 비해 잠깐 많을 수 있는 시점이 5월하고 6월 중에 올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이게 지금 요번 달 분위기입니다. 예. 그래서 채굴 락을 다시 한번 걸려고 하는 분위기가 지금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겠다. 다만 이제 자, 그래픽카드 가격이 내려가는 일은 그다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제로 해외 시장에서 그래픽카드가 워낙 지금 부족하다. 사실상 그 전체적인 물량이 다 채굴로 갔다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유통사들이 그래픽카드를 얼마나 끌어올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게 지금 현재 현 시점에서 볼 수 있는 관점인 것 같아요, 저는. 자, 여기서 좀 말을 장황하게 썼는데, 자, 결과적으로 이제 제 체험판의 예상, 그래픽카드는 비싸다, 그리고 내려가지 않는다, 짧은 시간 동안 소폭 물량 공급이 안정적일 수 있음, 혹시나 락이 다시 풀리면 지옥도 예상. 빨갛고 네모난 버튼을 눌러, 파란색 엄지 버튼을 눌러, 제 홈판의 컴퓨터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